아이 키우기 좋은 제일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이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이제 시장님과 심진아 원장님께서는 현판 양옆에 나란히 가까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심진아 원장님께서는요,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예쁜 현판 앞에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의 주인공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기념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대로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대로 카메라 바라봐 주세요. 네, 오늘 특별한 소회로 함께하고 계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마이크를 잠시 건네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직은 쌀쌀한 그런 이른 봄 날씨에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이 함께해 주신 우리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이 지역에 오늘부터 보육 전문가세요? 보육 전문가이신 구상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 학부모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작년에 제가 선거 때 공유 어린이집이라는 걸 공약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공유 어린이집이 뭔지 아마 잘 실감을 못하셨을 거예요. 뭐 요즘에 공유경제 하니까 그것도 비슷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어린이집들이 전부 요즘에 힘들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영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초구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성공 사례를 채택을 해서 공약을 했던 겁니다. 국공립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모두 팀을 짜가지고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공유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경영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성공 사례를 접하고 공약을 했던 건데요. 사실 작년 그 선거 끝나고 1년 동안 여러 군데에서 실험을 하면서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통하는 모델인지 사실 자신이 없었는데, 작년 가을 되니까 벌써 성과가 괜찮다 하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에 40개 공동체인가요? 40개 공동체에 160군데를 모아서 올해 중으로 이제 2단계 확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점점 늘려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긴 것이 이제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가 이 공유 어린이집, 이제 서울시가 모아 어린이집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 모아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실험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걸 아마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이 시절에 이렇게 경영에도 도움되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주 풍부한 프로그램을 아주 보람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아 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돼서 저로서도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공유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도 있었는데, 이게 뭐 공동소유냐 어쩌냐 이렇게 오해도 많고 해서 그런 오해도 줄일 겸 모아서 생기는 새로운 좋은 장점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오늘 현판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아 어린이집으로 최근에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판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가꿔서 우리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 또 나아가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